신임 감독상 축하드립니다. 체포왕 임찬익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임찬익 감독님은요, 영화 체포왕을 통해서 오로지 실적 좋은 사람만 대접받는 무한 경쟁 시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밥그릇 싸움을 유쾌하고 코믹하게 표현해내면서 관객들에게 투캅스의 계보를 이는 재미를 안겨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추운 겨울날을 열심히 뛰었던 중훈이 형 그리고 성균이 두 배우를 비롯한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고향에서 특히 부모님한테 감사드리는데 어머니가 계속 취직하라고 전화 오거든요. 이 상을 계기로 이제 그런 전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저를 응원하고 있을 우재, 지호 그리고 혜선 씨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제48회 하이원 백상 예술대상 이제 저희가 잠시는 올림픽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점점 그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시상식 묘미하면 또 여배우들의 드레스 코드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공유진 씨도 굉장히 언밸런스 하잖아요. 상의는 길고 미니스커트고 참 잘 입어요. 그리고 정주리 씨 가만히 계시고요. 가만히 계시고요. 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드레스 코드가 예쁩니다. 오늘 유희 씨도 굉장히 아름답고 김하중 씨도 아름답고 아, 감사합니다. 역시 시상식의 묘미는 그 여배우들의 드레스 코드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근데 유희재 씨 너무 그쪽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래도 시상식이니까 네, 작품성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이 레드카펫에서 여배우들 등장할 때 그것만 생방으로 6시간 계속 함께해도 아마 시청률이 꽤 높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유희재 씨 댁에서 보고 계십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봐도 그래도... 여성분들의 그 드레스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죠. 작품성이죠. 물론 네. 작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코드가 안 맞아서 뭐 어떻게 저희가 두 번째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코드가 안 맞아서 어떻게 오케이. Okay. 와, 우리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예, 용감함. 보라. 야, 야.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보라. 김수현. 와. 와. 해품달 찍고. 와. CF 찍고. 와. 당신이 요새 대세라고 생각하나? 오. 내 말 잘 들어. 대세 맞아요. 사랑합니다. 오케이, 영감해. 오케이. 리얼 성광. 아하, 아하.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나의 이야기는 오늘도 100% 리얼. 오케이. 오. 나의 절친 박유천 잘 들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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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유천, 나는 박유천과. 한 침대에서 같이 잔 사람이지. 100% 리얼. 박유천 팬들 잘 들어. 유천이 잘 때 다 벗고 잔다. 용감해. 오케이. 유천아 미안. 나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태호 보여줘. 보여줘 태호. 오케이. 엄정화. 오늘은 여자 배우들 중에 노래도 1등, 와우! 연기력도 1등, 1등! 섹시미도 1등, 와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이도 1등. 야! 오케이. 아니 영감했어. 개그맨을 6년 영감해. 동안 했는데 저 후보에도 못 올랐거든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우리의 노래를 들어. 오케이. 궁금해. 궁금해. 영감한 녀석들. 오케이 다같이 yeah.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우리의 용감함을 yeah. 보여주지 yeah. 추가 공연 벌부름 좀 누가 올까 궁금해 그 대신 우리가 왔다 여배우들을 손흔들때 그 상대가 궁금해 그게 너희들아 착각은 제발 그만 맞고 많은 수상 응원 누가 받을까 궁금해 사랑 못 받은 사람들 표정 관리해라 여배우들 개인적인 연락처가 궁금해 그건 나도 알고 싶다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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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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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부장님, 젊은 후배와 친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내일 출근하면 신입사원에게 셔플댄스의 스텝을 물어보세요. 아는 만큼 반갑습니다. 포스코. 삼성 갤럭시 노트 LTE 워프의 혜택 E LTE다 빠르다 응. 저기 왜 꺼? 일부러 껐냐? 째째하게 굴지 마라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마음껏 LTE 워프 올레 제48회 하이원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연출상 영화부문 감독상 시상에는 정겨운님 김민선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김미서 씨, 그 해품달. 네. 장안의 화제였던 해품달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나요? 드라마 하면서 하지 못했던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겨운 씨도. 초원지에서 나쁜 남자 역할을 아주 멋있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좀 한가해지셨나요? 네, 그 항우 이미지를 탈피하고 네. 재미있는 영화 한 편 찍고 있습니다. 간첩이라는 영화고요. 네. 쉬면서 잘 찍고 있습니다. 간첩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품달 보면서 연우와 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사랑을 많이 줬잖아요. 네. 저는 중전밖에 안 보였어요. 그 중전에 그 실성하시는 그 연기를. 아, 사랑 고백인 정말. 줄 알았는데. 예. 정말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께 칭찬을 듣다니. 아니요. 김민서 씨가 혼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런가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서 씨가 그 실성하는 연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스스로 개인적인 노력도 많이 했지만 또 현장에서 편안히 충분히 연기를 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또 배려해주신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김도훈 감독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아, 예. 제가 실성했나 봅니다. 네, 바로 그런 감독님들께 드리는 상입니다. 네, 배우에게는 스승 같은 존재이고 또 작품에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시는 그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TV 부분 감독상 후보들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TV 부문 연출상 해를 품은다 김동훈 이성준 감독 조은이 아니지라 똑똑히 들어라 공주의 남자 김정민 박현석 감독 반짝반짝 빛나는 노도철 감독 집도일을 바꾸겠다니까 덥석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유현기 송현욱 감독 환자의 의향이 최우선이라는 거고 뿌리 깊은 나무 장태유 신경수 감독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느냐 자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아이고. 제48회 하이원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연출상 KBS 공주의 남자 김정민 박현석 감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